살롬의 알렉산드라와 힐카누스 2세 그리고 아리스토플로스 2세.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가 죽자 그의 아내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여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리스토블루스 1세의 아내였다가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죽자 그의 남동생 알렉산데스 야나이우스와 결혼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남편 유언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화해하였습니다. 이후 바리새인들의 권한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살롬의 알렉산드라는 섭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권은 바리새인들에게 상당 부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자인 자신은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 없기 때문에 정치는 자신이 맡고 대제사장은 장남인 힐카누스 2세를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직에 오른 장남 힐카누스 2세는 야심 있는 인물이 아니었고 대신 막내인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매우 야심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자신이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기 위해 어머니가 죽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살롬의 알렉산드라가 73세의 나이에 9년간의 재위를 마치고 죽자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그의 형 힐카누스 2세를 제사장의 자리에서 내쫓아 평민이 되게 하고 자신의 야망대로 왕과 대제사장직을 겸하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로마의 전쟁 영웅 폼페이우스가 시리아를 포함한 동방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아르메니아에서 전쟁을 계속하면서 그의 장수 중 한 명인 스카우루스를 시리아로 내려보내 그곳을 먼저 점령하게 했습니다. 시리아의 당시 내전 때문에 합법적인 왕이 없었으므로 그곳을 로마의 영토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폼페이우스의 명령에 따라 스카우루스가 시리아를 점령하러 갔는데 그때 마침 시리아는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권력 싸움으로 혼란에 빠진 유대를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카우루스도 곧바로 시리아에서 유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러자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동시에 모두 스카우루스에게 사실을 보내 스카우루스를 돕고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스카우루스는 두 형제 가운데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선택했습니다. 스카우루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에게 400달란트를 받고 유대를 공격하고 있던 시리아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형 힐카누스 2세 모두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루스는 당시 시리아의 권력자 아레타스에게 엄포를 놓아 시리아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만약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로마에 대한 대항으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카우루스는 폼페이우스의 명령에 복종하기 위해 시리아로 먼저 돌아갔습니다. 얼마 후 폼페이우스가 아르메니아로부터 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당시 왕도 없이 무정부 상태에 있던 시리아를 평정하고 시리아 동부의 불황자들을 제거하여 시리아와 페니키아를 로마의 속주로 합병하기 위해서 시리아로 내려온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시리아에 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리아 전역에서와 애굽과 유대가 폼페이우스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물론 예물을 들고 말입니다. 애굽에서 온 사신은 폼페이우스에게 금화 4,000개의 값이 나가는 왕관을 예물로 바쳤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도 500달란트나 나가는 금 포도나무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각각 사신을 폼페이우스에게 보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니코데무스를 보냈고 힐카누스 2세는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를 보내 폼페이우스에게 서로를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 폼페이우스는 다른 지역에서 전쟁 중이어서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형제가 보낸 사신들을 만나지 못하고 그 금방 정복을 마친 후 다음해 봄에야 다시 시리아로 돌아와서 그 고소장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BC 64년 폼페이우스가 유대로 들어오자 두 형제는 다시 폼페이우스 앞에서 서로 자기가 유대의 통치자라고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폼페이우스에게 대표를 파견하여 두 형제 대신 오히려 로마가 유대를 다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측근들의 우유부단한 태도와 약속의 번복은 결국 폼페이우스로 하여금 3개월 만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들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이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값진 기물들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두었고 성전 제사는 계속해도 된다는 허락을 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로마의 이익을 위하여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그의 두 아들과 두 딸을 로마로 압송해갔고 힐카누스 2세를 다시 대제사장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바리새파는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고 사두개파는 좀 더 유능한 아리스토블루스 2세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힐카누스 2세를 지지함으로 이 결정은 폼페이우스도 모르는 사이에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가 사두개파를 누른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폼페이우스는 로마로 귀환하면서 유대에서 천 달란트도 더 되는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힐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 두 형제의 6년에 걸친 내전의 실질적인 승자는 누구보다도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트였습니다. 힐카누스 2세 치하의 2인자였던 안티파트는 이두메인이었으나 이미 유대교로 개종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 내전에서 오히려 로마에 줄을 서는 것이 쉬운 일이었습니다. 안티파트의 로마에 대한 복종은 유대에서 그와 그의 가문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안티파트가 폼페이우스에게 복종한 덕분에 폼페이우스는 안티파트와 안티파트의 두 아들 파사엘루스와 헤롯을 유대 땅 전체의 총독에 임명했습니다.